오늘 말씀은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다엘 곧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니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잠언 30장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재미있는 게 이 아굴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혜의 말씀을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굴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의 말씀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게의 아들 아굴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디엘이 아굴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선생이 제자에게 한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굴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선생이 제자에게 하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말해요. 제자 앞에서 선생이 나는 짐승이라.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의미에서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임의로 행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굴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짐승이라 그러면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서 사람에게 있는 총명은 없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혜가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은 자기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를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더라라는 거야. 지혜가 없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아래에 기록된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는가라는 거를 그 다음에 말들을 보면은 그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 아굴은 무엇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라는 말은 사람에게로부터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총명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총명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를 갖춘 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세상의 총명이나 세상의 지혜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가 관심이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총명이나 지혜가 아니라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자신을 얘기합니까? 제가 뭘 아나요? 하고 겸손한 것 같이 말은 그런데 속에서는 아 내가 다 알지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은 자기를 짐승에 표현할 만큼 우리 인생이 짐승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화를 벌떡 내실 거예요. 내가 짐승이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아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개는 주인을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종을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면 나중에는 자기가 아들인 줄 안다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하는 것을 겪으면서 지금 와서 내가 할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매일 할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고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는 자라는 것.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늘에 이른 이 시점에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라는 것밖에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많은 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진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악 덩어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 수가 없는 자라는 것밖에는 알아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을 하면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 아굴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나는 짐승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부터 총명을 배우지도 않았고 지혜도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거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아는 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않으시면 회개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내게 있을 수도 없고 내 손에 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지나가 버리고 모든 순간에 나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지 않냐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일 뿐이다는 거예요. 짐승이란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종기에 처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은 눈 뜨면 먹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짐승이 하는 건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쉬어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고 하는 거고 숨도 쉬는 거라고 알고 있다면 짐승이 아니지만 그거를 모른다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아구리 하는 말, 제자들은 체력적으로도 강하고 힘도 있고 팔팔하죠. 젊은 분들을 대하면 나도 저랬었지 라는 걸 팔팔해요.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아구리 뭘 얘기해요?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욥기에도 보면 38장, 39장, 40장 뭘 얘기해요? 너가 이런 걸 아느냐? 저런 걸 아느냐?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주님이 알게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나에게 알게 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항상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말씀처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우리도 알 수가 없죠.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불꽃을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모으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을 모으시고 물을 옷에 쌌다. 물을 옷에 쌀 수가 있나요? 우리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 모으실 수 있는 분이고 흩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 땅의 끝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여호와다. 모세가 누가 보냈다 하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표현하시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사는 존재, 그 말은 너희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는 나 하나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다. 라는 의미를 말씀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다 라는 건 주다. 그래서 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말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 누가 알겠어요? 이 모든 천지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가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니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땐 그리스도요, 아들이라 하지만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 성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구리 물어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실 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가 이 말을 쓴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올라간 자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 바람을 불꽃들을 사역자로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 앞에서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은 9절까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이라는 것의 한계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순전하다, 즉 거룩하다, 불의가 없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18편 30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고리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라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는 자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 자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진 자, 다윗 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언제 앉히실까 그걸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울 왕을 자기 스스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자기를 내어놓되 죽음의 일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모든 일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 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어떤 자이냐? 자기가 죽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을 능히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했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구리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는 귀 기울여 경청해서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라. 즉 나를 어떤 순간에서도 보호하시는 나의 보호자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육체의 사람을 못 받고 그분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순종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사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즉 계시로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이 말씀은 즉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힘을 주는 말인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들을 행한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한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은 전부 하늘나라의 능력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모든 일을 나타낸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한 것을 너희가 믿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를 내 안에 내가 저의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역사하신 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아버지라면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하신 것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구리 한 말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그 자체였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과 같이 오셨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예수님의 자세는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를 하였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척척척척 다 해주기를 바라고 다 해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잘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임의로 한 건 다 헛된 것을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만 내가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른 것만 내가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가 다 이루시고 성취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면 전적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 한 줄의 말을 아구리 했지만 이 말은 굉장한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겸손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더라 라는 겁니다.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한 이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이 지금 아구리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말만 했지만 감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행하면 더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기록한 이 말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계시록 22장 18절에 말합니다. 오늘날 많이 더하고 있고 많이 빼고 있죠. 더하고 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겁 없이 빼고 더하고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엔 말하신 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오. 인자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만물의 주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거기다가 다른 걸 더하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리고 다른 걸 더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겠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구약은 누군가를 말해왔어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서 저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분은 무엇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그거 이상을 더 알려고도 말고 거기서 빼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요, 나에게 총명이요,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도움이요, 구원이요. 오직 내가 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내가 알고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으면 그분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등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누구만 의지하십니까? 의지하는 게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많은 것을 의지한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일을 다 내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순전하다는 거야. 그 말씀만이 순전하니까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가 더 안다 해가지고 네 것을 거기다가 추가시키지 말라라는 얘기. 그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첫째 하나님 앞에 뭔가 안다라고 다른 것을 더 덤으로 추가시키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구나. 스스로 옳다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걸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믿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지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뭔가 안다라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게 나오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너무 거짓말 우리 많이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말하는 건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이 정도 믿으면 되니까.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거는 알지, 저 사람 아직 안 됐구나 이러면서 판단하는 거 강할 수 있어요. 이거입니다. 절대 이런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그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안다고 말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복음이 참 많이 포함이 돼서 거짓말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되고 자기가 알아진 것을 그렇다라고 스스로 믿고 말해요. 이러면 다 거짓말이 돼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책망이 찾아옵니다. 아구를 볼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순복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에 그가 뭐라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에 주님 반드시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8절에 나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거든요. 6절에 있는 말이. 근데 나는 이런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안 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복하고 주님이 알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게 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만 말하고 행하게 하는 것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바구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구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래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많은 사람 가난한 거 싫어하고 부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 이 말을 기도에 섞어서 하시는데 이건 섞어서 기도할 말은 아니에요. 이 신앙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이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우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사람 많아요. 없을 때 날 살려주옵소서 하고 구하다가 주님이 기도응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안 찾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왜 살고 있으며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배도하는 자가 될까 봐 배부르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여하기를 원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마시라는 얘기.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자기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해요. 기도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돈 좀 주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서 유세 부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했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다 만족감을 갖고 높아지고 그 일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누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알고 모두가 알게를 원하기 때문에 단상에다 올려놔요. 특별기도 그 시간에 하라 이거지. 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두툼하게 해가지고 나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한다는 거 내가가 자꾸 나오는 거 아굴에게서부터 오늘 배우십시다. 아굴이 한 이 말 8절과 9절의 말씀 왜 이가 이 기도를 했는가. 주님 내게 이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하라 그런 일이 아닌 일은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하란 말 아닌 말 해서 거짓말하는 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나로 행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굴이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처럼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배도하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저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명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넘어가서 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은 참 신실하시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신실하게 목회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대접을 받고 잘 나가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올라서서 목소리가 깔아지고 반말 찍찍하고 군림하셔요. 이런 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잘 돼가지고 아방궁 만들어놓고 그 안에 군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큰 목회하기를 원치 않아요. 타락할까 봐. 자신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거든요.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들도 저렇게 쓰러지는데 하물며 나같이 이렇게 약한 자는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자체가 저는 좋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자체가 좋아요. 항상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된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것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구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 봐 가난하게 말라는 거. 우리의 모든 삶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기독교가 욕 먹으면 누가 욕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 먹는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가슴을 칠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이 있어졌는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권세를 더 얻고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누구 탓인데? 교회 탓이거든요. 교회 잘못이거든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고 잘못 행하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막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게 마귀의 짓인데 거죽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했으나 그 안에 사단의 일꾼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의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사단의 일꾼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바로 이게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아굴이 자기를 짐승이라고 표현했는가?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고는 잡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금방 헛된 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거를 말한 겁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겸손한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교만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냈고 살았나? 아니면 얼마나 그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면서 살았나? 또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나?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짐승으로 살았나? 육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건 짐승이에요. 개도 영리해요. 짐승도 영리해요. 짐승도 자기 있어야 할 것을 알아서 꼬리를 내려야 할 때와 꼬리를 흔들어야 할 때와 다 알거든요. 사람이 오히려 어떤 땐 개만도 못해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아굴이 고백한 8절과 9절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혹 모른다 할까봐 혹 여호와가 어딨냐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힐까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고백을 통해서, 다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얼마나 자만하고 오만한 자인지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한다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이 잘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 의지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강합니다. 아굴의 이 겸손함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면 회개도 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님이 뽑아내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 그것이 뽑아져 칠 수도 없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힘을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을 대적하여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에 나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1분 1초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한다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거짓한 말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거짓의 영에 속아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세월을 허비했사옵니까? 주님, 진실로 이젠 더 이상 거짓의 영에게 속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오직 순전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의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못 박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고백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부하게 하지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부요를 주셨습니다. 그 부요를 아는 자, 누리는 자 되어지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